안녕하십니까. 엑스워크테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지금 또 홋카이도에서 계속 사망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금 6월 5일. 그 다음에 도쿄도에서도 지금 수백 명의 지금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은 지금, 도쿄올림픽 관련돼가지고 대규모 사이버 테러의 위협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 때문에 이 올림픽을 열지 마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올림픽 관련돼 가지고 이제 사이버 테러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이번 올림픽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다 알기 때문에 이제 이 사이버 공격을 테러를 통해서 이 올림픽에 대해서 좀 어떠한 항의를 한다, 이제 프로테스트를 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정말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 올림픽을 진행해야 되는 건지 좀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일본의 최고의 위기 상황에서 일본에서 6월 5일 토요일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발생한 곳은 화산섬입니다. 규모는 4.8이고요. 발생 시각은 오늘 6월 5일 토요일 오전 1시 48분 55초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120.1km입니다. 이곳 화산섬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6개월 전에 지진 학자님께서 이곳의 지진을 미리 맞췄죠. 지진파를 통해서 6개월 정도 뒤에, 그러니까 정확히 6개월 전이라고 말씀 안 드렸지만, 6개월 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거를 미리 예측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 6개월 뒤에 난 거고요. 그분은 이제 지진파 때문에 그렇게 보신 거고,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저 역시도 이 화산섬을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만들어낸 제가 발견한 것은 이제 이 화산섬 주변에 이쪽이 지진의 컨트롤 타워다, 이 헤드쿼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지금 화산섬 쪽에 화산섬이라든지 아니면은 오가사와라 이즈제도, 이오지마라든지 이쪽, 이러한 곳에 이제 마리아나하고 감도 들어갑니다. 그러한 곳들에 이제 지진이 날 경우에 일본의 지진을 컨트롤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서 지진이 날 경우에, 여기에 보통 시작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괌이나 마리아나, 북마리아나입니다. 제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게 화산섬, 그 다음에 오가사와라 치시마라든지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즈제도의 하치조지마, 그리고 다시 이즈제도의 이즈오시마 같은 데로 올라오겠죠. 이즈제도. 그 다음에 이제 이즈반도를 칠 수도 있고요. 이즈반도 쪽으로 와서 또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즈제도, 멀리 이즈제도에서 하치조지마 정도에서 전체 지진을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지진을 이렇게 통제, 컨트롤 하면서 지진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죠. 어떤 규모도 결정을 하고요. 이건 제가 만든 저의 이론이기 때문에 지금 학계에서 인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저도 과거에 2010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을 맞추신 분이 이 볼케이노 아일랜드 화산섬의 지진파를 가지고서 이제 본인의 어떤 의견을 말씀하셨듯이, 제가 만든 이러한 마리아나 법칙에 대해서도 또 누군가 영향을 받아서, 저도 영향을 받았고, 영향을 서로 받아서 이제 제 이론에 영향을 받은 분이 또 이제 이제 이론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더 발전된 이론으로 발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발견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마리아나 법칙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좀더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이 쿠릴열도와 이그 알류산 열도에서 계속 지진이 나면서 일본의 이그 홋카이도라든지 아오모리 이쪽에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아오모리의 이 루모위에서 지진이 났죠. 보시면 여기는 이제 시베리아 쪽이죠. 여기는 이제 바쿠르셰프라는 시베리아 쪽인데, 바쿠르셰프의 동남동쪽 238km 4.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그 시베리아 쪽의 이 바쿠르셰프 지역 역시도 지진의 연구를 하다 보면 여기도 종종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쿠릴 열도와 이 알류산 열도의 그 다음에 캄차카반도, 그 다음에 이 시베리아,
지금 전에 말씀드린 마크로 CF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홋카이도라든지 아오모리 쪽의 지진을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5월 31일 날 이쪽 라인 여기서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알래스카에서요. 이 지진이 이제 홋카이도라든지 혼슈에 영향을 줘서 혼슈의 지진이 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오리곤에서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지진 나고 오리곤의 지진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오리곤의 지진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캘리포니아라든지 이쪽입니다. 이 워싱턴주 쪽인데 계속해서 지금 오리곤에서 연속해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6월 5일 날 4.7, 3.0, 3.1. 근데 어저께 5.9 대의 이 오리곤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죠. 5.9두번 어저께. 그래서 4점대도 있었고요. 계속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이 미국의 지금 빅1을 저희가 좀 걱정을 하게 좀 만드는 지금 상황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주일간의 그 상태인데요. 6월 4일 어제죠. 5.9. 그다음에 어제 4.2. 오늘 4.7. 또 5.9. 계속해서 지금 이게 다 오리곤 지진들이에요. 지금 벌써 몇 개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강진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이 동그라미가 다 지진입니다. 이게 보시면 벌써 6개에다가 8개죠. 강진들이. 오리곤을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제가 그래서 오리곤의 지진들을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그 2001년 2월 28일 날6.8 강진, 그 다음에 93년도 3월 25일에 5.6 강진, 그리고 63년 3월 7일에 4.6 강진, 그리고 62년 11월 5일에 5.2 강진, 그 다음에 61년 4월 18일에 4.6 강진, 그다음에 49년 4월 13일에 7.1 강진, 그다음에 93년 9월 20일에 역시 그 5.0과 6.0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오리건의 과거의 지진, 그 당시의 지진을 봤을 때, 지금 이 지진들 중에서 이제 그 보시면은. 49년도에 지진을 보겠습니다. 49년도 4월 13일 7.1 강진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보시면은 49년도에 그러면 왜강그이 미국 쪽에 지진이 났을 때전 세계 지진을 보게 49년도를 한번 보면은요. 역시 여기 항상 말씀드리는 사우스 인디안 오션에서도 움직이죠. 1월 23일 날 49년도. 그러니까 항상 이래서 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알류산 열도가 움직이죠. 대충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알류산 열도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6.8. 알류산 열도가 이 사우스 인디안 그 오션에서 알류산 그 알래스카를 갔죠.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를 치지 않습니까? 6.7. 그리고 나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7.3을 치죠. 강진. 항상 여기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아직도 좀 여기 아프가니스탄은 항상 대지진 발생할 때마다 나타나는데요. 제 방송 보시는 분은 항상 제가 똑같은 얘기하지만, 아니면 이해가 안 가니까. 왜 항상 대지진 당시에는 아프가니스탄이 끼냐 이거죠. 아직도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결론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밝혀지면은 연구를 좀 하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참 제가 모르겠고요. 그래서, 노던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3월 9일 날 5.2의 강진이 납니다. 그 나서 또 이제 노던 캘리포니아 6.5 계속 지금 미국 쪽에 강진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여기 그이이 몰루카 해협에서 이 몰루카 해협 여기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령입니다. 몰루카 해협에서 7.0. 그러니까 지금하고 2021년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지금 말씀드렸던 게 2001년부터 수많은 그이 오리건 미국 오리건의 지진들이 그 관련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49년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또 여기 타쿠마 시애틀 이쪽에서 6.8 워싱턴주
계속 증가하죠. 그래서 칠레,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죠. 칠레에서 6.9. 또 인도네시아,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났는데 역시 인도네시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의 그 몰루카 해협에서 강진이 났던 거예요. 또 6.5 또 났죠. 이들은 되게 비슷합니다. 또 인도네시아 6.3, 마리아나 7.1. 자, 이 마리아나에서 7.1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이 마리아나. 이 마리아나라는 것은 말씀을 좀 전에 드렸듯이 우리가 그 일본의 그이 볼케노 아일랜드 얘기하면서 이 마리아나 라인에서 이제 일본의 지진들을 컨트롤 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보시면 이 마리아나에서 7.1이란 강진이 났다는 것은 여기입니다. 일본의 어떤 큰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1의 강진이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 마리아나 때문에 우리가 좀더더 올라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더 보면은 터키 요 최근에 비슷하죠. 터키 최근 지나고 캐나다 역시 8.0. 이때 이 캐나다의 8. 그러니까 지금 2021년과 계속 비슷하죠. 캐나다 8.0입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 6.3, 또 8.0. 계속 나죠. 그다음에 오리곤에서 또 납니다. 5.5. 그리고 또 여기 알리산 열도, 알래스카에서 또 6.8. 희한하게 또이 몰루카 해협에서 인도네시아령인 여기서 또 6.9 나죠.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래서 바누아투를 치고서 항상 이 바누아투 다음에 이 걸프 오브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항상 데이터라는 건참 희한한 게 바누아투 걸프 오브 캘리포니아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했던 게 나오네 이제. 이스트 혼슈, 혼슈를 치죠. 재팬. 그러니까 이제 이 바누아, 저기 마리아나를 친 이후에 그러면서 우리가 봤죠. 좀 전에 바누아투라든지 계속 치고 올라오죠. 그러면서 지금 몰루카 해협 한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재팬을 칩니다. 6.3. 그러니까 이그 마리아나를 친 이후에 헌슈를 친 겁니다. 헌슈를 치게 되죠. 여기 필리핀의 루손섬 쪽에 7.1. 최근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필리핀 강진 나오고 있죠. 세월에는 그 사랑가니 쪽 났죠. 그 다음에 그 나바오 쪽 지진 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년, 1950년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지금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재팬의 지진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그 저기 어디죠? 오리건의 지진이. 그리고 오리건을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 오리건주의 지진들을 분석을 하니까 오리건주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오리건주의 주도가 그러니까 주위를 대표하는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올림피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림피아는 그 오리건주가 아니라 워싱턴주요. 죄송합니다. 워싱턴주. 그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 워싱턴 주의 올림피아, 그러니까 그 워싱턴 주의 주도, 이 워싱턴 주의를 대표하는 도시.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죠. 이 올림피아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보시면은 6.8. 우리가 아까 봤던 거죠. 4월 14일.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올림피아라고 밑에 지금 글이 안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올림피아입니다. 제가 지금 그 2021년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그때 안 보이는데 지금 그 워싱턴 주에 2021년입니다. 지금 이 워싱턴 주에 보시면은 여기 올림피아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워싱턴 주 올림피아. 워싱턴 주의 이 올림피아에서 계속해서 이 오리곤이라든지 이쪽에 지진,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라든지 오리곤 쪽에 지진 날때 보면은 시애틀이나 아니면은 이쪽 이 지금 말씀드린 그 워싱턴 주의 올림피아를 치더라는 거죠.
데이터들을 쫙 분석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2001년, 93년, 63년, 62년, 61년, 49년, 93년, 그걸 다 보고서, 모든 걸다 보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 올림피아. 좀 전에 6.8부 때안 보였는데, 그때는 보시면 보이시죠? 이 올림피아에서 지진이 나더라. 이그 주변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타코마. 이쪽 하고요. 여기 시애틀. 이세 군데에 살고 계시는 교민분들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올림피아와 타코마 시애틀, 이곳에 워싱턴주의 주도인 올림피아, 주요 도시, 그 다음에 이 타코마 시애틀, 이곳에 살고 계시는 그, 여기 포틀랜드까지 포함을 할게요. 포틀랜드. 교민분들은 당분간 한 며칠 동안은 미국의 지진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큰 지진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오리건주에도 보니까 여기는 지금 워싱턴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리건주에 잠시만요. 이 오리건주의 이 크리에이러 레이크라고 있습니다. 크리에이러 레이크. 이 오리건주, 보이시죠? 오리건주. 오리건주의 크리에이러 레이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오리건주, 보이시죠? 이 오리건주의 이 크리에이러 레이크. 여기서 거기를 지진학자분들이 많이 경고를 한다는 거죠. 거기서도 그 주변에서도 지진이 많이 나왔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교민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워싱턴주의 올림피아,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포틀랜드 쪽, 그 다음에 어제죠? 시애틀, 그리고 오리건주에 사시는 분들은 크리에이러 레이크,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신다는 거죠. 그쪽에 과거의 데이터들을 봤을 때 지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타코마도 그렇고요. 다시 말씀, 올림피아, 타코마, 시애틀, 그다음에 포틀랜드, 그리고 오리건의 저기 크리에이러 레이크 이쪽입니다.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미국에 항상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세요. 물론 이제 여기였죠. 샌프란시스코, LA도 포함이 되는데 지금은 오리건주에 지진이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리건주를 어떠한 타겟으로 보고서 지금의 연구 타겟은 그 오리건이기 때문에 오리건주를 놓고 봤을 때 현재는 이 고지 말씀드린 올림피아 타코마 그다음에 어디죠? 포틀랜드 그다음에 시애틀 그다음에 오리건의 크리에이러 레이크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조심 분들 물론 49년 과거에 지진이 왔을 때 캘리포니아 쪽도 지진이 있으니까 샌안드레스를 건들 수 있으니까 역시 샌프란시스코라든지 그 LA 쪽에 계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